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버림받은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24절에서 35절 사울이 버림받다. 사울은 본문 24절에서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후에 자신이 범죄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의 탓으로 돌립니다. 마치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불순종했다는 것으로 합리화합니다. 사울은 단지 이것을 실수인 것처럼 여기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제사를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하고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지만 그 옷자락은 찢어집니다. 이러한 장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의 장면과 비교가 됩니다. 12년째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의 옷자락의 붙잡음은 곧 믿음의 행위로 보여졌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행위는 온전한 믿음에 근거하여 행하여졌습니다. 반면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붙잡은 것입니다. 사울이 드리려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온전히 자신이 왕으로서 보여야 할 위엄 때문에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승리를 거머쥔 위엄 있고 능력 있는 왕이 되고 싶었기에 정작 자신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잊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에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 증거로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고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자신을 내세우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의미에 대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감사와 경배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의 앞에 점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